서울유학 캘리포니아 대학. 여기 무슨 교수님이지? 그 안희정 사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안희정 사건 때 이거는 바람은 남자의 본능이고 뭐고 저고 했는데 그 교수님이 다 했어. 본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자면 그게 본능이면 여성이 이제 동시에 일대 다의 관계를 갖는 것도 본능이고 그리고 남 경쟁에 패한 남성이 평생 본시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도 본능이고 그런 뭐 그럼 남성의 유리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분이 이제 캘리포니아 무슨 대학이더라 하여튼 외국 교수예요. 아 외국인이요? 한국인인데 거기 가서 그 여성으로서는 고인류학 최초 한국 최초겠지. 여자분들이 없는 게 아니니까 한국 최초로 고인류학 관 계통의 이제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사이다다 가지고 그리고 신문기사 이렇게 나왔어. 페미니즘 인류학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그게 페미니즘 아니고 원래 당연한 인류학인데 왜 페미니즘을 소개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아,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애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애를 갖고 싶은데 애를 낳는 거는 무섭고 하지 근데 제 입양은 몰라 좋긴 하지만 뭔가 제가 그랬잖아요. 결혼해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 애를 갖고 싶다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하는 남자 애를 갖고 싶고 난 너 낳고 싶지 않다. 대리모. 그건 싫어. 다른 사람한테 대신 낳아달라고 해야지 그럼 어떡할까? 아 그냥 뿅 하고 나오면 좋겠다. 무통불만 이런 게 있는지 그 이거 진짜요. 그 출산을 하면 DNA가 짧아진대요. 그래서 노후가 빨라진다는데 진짜 노화가 빨라진다는데 진짜예요. 그렇죠. 감수분면 최소분 어쨌든 그 나오면 애를 낳으면 여자 몸에서는 되게 치명적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건 진짜 가능해요? 설마 그건 모르겠는데 체세포 감수 분열인데 생식 세포 감수 분열하고 체세포 분열은 다른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에이 아니겠지 유사과학이 하도 많아가지고 유사과학이 아닐까 싶다만 선생님 잘 몰라서 저도 확인 안 해봤는데 그냥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나 반대로 출산하지 않는 경우에 많은 질병들은 얘기가 되고 있어. 근데 하면 이랑 머리랑 이런 거 진짜 많이 칼슘? 아 보충을 해주면 어떨까? 그걸 모르겠네. 그걸 다 때우는 다음에 꿀 수가 있나? 그래서 뿅하고 나타나면 좋겠다. 그런 건 많아. 여기 출산이나 수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유방암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는 뭐 그거는 기정사실이고 뭐 난소암 자궁암까지 대리모는 우리나라에서 불법 아니에요? 그렇겠지. 근데 서로 그냥 비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몰라. 대리모가요 진짜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시술 관계 가지 못해서 시술이에요? 시술도 가능하지 하지 가능하지. 근데 옛날 드라마 보면은 뭐 옛날에도 사랑과 전쟁 비슷한 드라마들이 있었거든. 그거 보면 이제 대리모랑 그냥 이제 같이 이제 자로 합숙으로 합숙훈련 하러 그건 싫어군요. 옛날에는 그런 게 주류였는데 그러면 재해가 아니잖아요. 이해는 아니지. 그럼 싫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이건 있다. 그러니까 너 난자 남편 형자 대리 그게 이제 시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그게 좀 더 비용은 많이 들겠지. 그럼 내가 아니잖아. 아무 안 캐고 싶을 것 같은데. 몰라. 너가 너 뱃속으로 안 나온 거라서 좀 아무리 좀 이질감 좀 있지 않겠냐. 맞죠. 막상 있으면. 아무리 유전자 그거라 그래도 기린정이라는 게 배속 때문에 기린정이다. 맞아. 뿅하고 나타나면 좋겠다. 아 그런 것도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어머니와 이제 태아 유착 관계에서 아동 심리학 이런 것도 공부
찾아봤는데 그리고 실제 그 산모들하고 내가 인터뷰를 해봤고 하여튼 선생님 하여튼 뭐 아무리 이제 관심이 되게 많아 이제 여권 상 안 되니까 이제 뭐 교수 박사 뭐 유학 갈 수가 없었던 분이 이제 물어봤는데 나아서 내라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때 신기했어 나아서 내가 나아서 내라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여성 젖을 주다 보니까 젖을 주면서 내라는 그런 느낌 받게 된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 낳자마자 그런 게. 어. 그러니까 사실 뭐 낳을 때라는 어떤 우리 인지하는 거라는 거는 아니 우리 좀 막말로 얘기하면 우리 배변 낳을 때 뭔가 그 내 배설물을 그 뭐냐. 내 하반신을 인지를 하면서 뭐 배설하게 되니 그건 아니고 그냥 막말로 치면 애 똑같대 나오는 그게 내인지 뭔지 그런 인지를 하는 거를 하반신에서 그런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무 생각 안 든다는데 그러니까 뭐가 나왔는지 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 젖을 물리면서 자기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 놀라운 일이지 내 배로 내가 나와서 내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아니고 그걸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고 그 젖을 물리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모체를 자기 몸처럼 신체 입고 생각을 하고 나도 그런 기억이 있고 태아때요? 아니 4살 5살 한살 2살 3살 뭐 태아때는 모르겠는데 태아때는 난 기억이 없고 있으면 그게 더 근데 이게 이게 출발하는 게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젖을 물리고 뭐 같이 그 엄마는 계속 이제 붙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게 생겨난 거지. 그 배로 나와서 그런 그 뭐야 모체에 대한 유착 관계를 갖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많은 연구 결과도 있지. 유모와 유모를 이렇게 두는 경우에 그 부잣집 아이와 유모와 유착 관계 역시 마찬가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더란 거지. 후천적이라는 거지. 100%인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그가 엄마와 자식 간의 유착 관계. 반대로 아버지에 대해서는, 좀 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라고. 꼭 아버지가 안 나와서 그런 거네. 그건 아니야. 시간에 잠버서 그런 거. 그치. 아주 낳자마자 젖 물리고 안고 다니는 건 그 엄마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젖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냥 뭐 아버지가 엄마를 뺏어갈지도 몰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아버지가 아이한테는 낯설지 엄마만큼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엄마한테 일반적으로 더 애착을 가지는 건 다들 그렇지 젖을 준다는 게 상당히 커 그건 생존과 직결된 부분이고 동물도 봐봐 먹을 것 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그렇구나 오늘 뭐 선생님 뭐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아동 심리학에도 자주 나오더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자 그러면 우리 호텔 갈게요